우리 여맨이 공부해야지. 나머지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싫어, 싫어. 공부는 공부는 싫어.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도 지각을 해버렸지 뭐야. 아 이거 교문 앞에 학생 주인 선생님이 계실 텐데. 어휴. 어휴 선생님 저 잘못했습니다. 어휴 왜 오늘은 교문을 안 지키고 계시네. 오늘 무슨 날인가. 아휴 오늘도 지각했잖아. 어제 컴퓨터 밤샘 해가지고. 어휴 아 얘들아 얘들아 나왔어. 선생님 왔어. 안녕 여맨아. 아 선생님 오셨냐고. 어이 안 오셨네. 선생님 맨날 지각하시잖아. 아 다행이다. 아유 어제도 PC방에서 밤샘 했더니 아 지각해버렸지 뭐야. 아 아 리아야. 오? 야 너 내가 같이 하던 그 메이플 스토리 요즘 키워? 메이플 스토리? 그런 거 관심 없어. 아 무슨 소리야. 야, 요새 야. 쟤랑 얘기하지 마. 쟤 좀 이상한 거 같아. 아, 요새 좀 새로운 거에 눈을 떴지. 저봐. 아 리아야 너 목소리가 왜 이래? 아 요새 새로운 거에 눈을 떴어. 그래. 아유 태태가 너도 요즘에 메이플 스토리 한다며. 이따 학교 끝나고 메이플 스토리 고? 아 너 근데 너 현질 안 해서 너무 약해. 아 그래? 아, 어. 아이 우리 반 쥐늑대잖아. 아 이러면 돼. 쥐늑대라는 친구는 좀 이상한 애예요. 학교에서 이상한 연구를 한다던데 맨날 이상한 거만 만든다니까? 아 늑대야 오늘은 뭘 만드는 거야? 포도주스? 어, 아니 여자친구를 만들고 있어. 그런 게 만들어질 일이니? 이런 걸 만들고 있구나. 나랑 사귈래? 나 이제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아이, 그나저나 여자친구를 만들었다. 야 얘들아 조용히 해봐. 어, 저기 앞에 처음 보는 학생인데? 뭐 전학생인가? 아야! 저거 학생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교복을 입고 있구만. 아야! 자, 혹시 자세히 보라니까! 혹시 전학생이니? 어? 어? 아버님? 아 반갑소 존경하는 학급생 여러분들! 학급생?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뭐라 하지? 할아버지! 어? 여기는 국민학교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몇 년, 지금 몇 년도죠? 거기? 뭐야 여기? 여기 봉춘국민학교 아니에요? 봉춘국민학교 아 여기 아닌데? 거기 60년도인가요 거기는? 여기 79년도 아니에요 여기? 아 이상한 할아버지가 전화 왔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 원래 30년 전에 봉춘이었는데 30년 동안 여기 계셨군요. 아유 잡는 사이에 벌써 30년이 지나버린 거야? 아 복학생이시구나. 복학생 아 몰랐네. 아야 나 복학생이시구나? 그럼 친구 맞지? 친구야! 친구야 조용한 야! 라고 해도 돼? 야 야라고 불러. 우리 친구야 복학생인데 뭐 같은 반인데 뭐 저보다 야, 친구야. 친한 사람 많아 보이지만 친구합시다.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버지 딸이다. 응? 우리 아버지랑 동갑인 거 같은데.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늑대야 조용히 앉아있어. 구석에 가있어. 인싸인 그래. 척하지마. 자 어쨌든 야 선생님 오시기 전에 빨리 야 빨리 앉아 선생님.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스테리가 이스테리. 아 또 놓쳐낸 이스테리다. 아유 시끄럽고 현실 과정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지?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자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쓸데리 없는 질문을 하는 학생은 안 되겠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잉여맨 어린이 친구 학생 네. 뭘 잘못했죠? 어 선생님이 남자친구 없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조폭이야. 선생님이 날 죽이셨어. 자 역시. 어쨌든 탕탕탕탕탕탕탕. 너무 자 무서워. 오늘은 자습을 하겠어요. 다 같이 열심히 밤까지 야자를 하도록 해요. 네? 이놈의 학교는 365일 자습이야. 배운 적이 없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응? 오늘도 밤까지 야자를 해야 된다고. 아니 365일 야자야. 집에 간 적이 없어. 오늘? 애들아. 하구생 여러분들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저씨는 뭐죠? 빠지세요. 야 넌 빠져. 야자가 뭡니까 야자. 야 넌 빠져. 뭐니? 에이! 어. 나오세요 아버님. 시끄러워 죽겠네. 아버지 뻘을 때리시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내가 때릴 순 없지 염매나. 제가 때릴까요? 내가 학생을 때리면 안 된다고. 큰일 나. 염매는 시원하게 때리면. 야 벽 잡아. 너 친구끼리 그렇게 떠들면 된다 안 됐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어이 미안하오 근데 내가 지금 골다 공증이 있어서 그런데 살살 때려주시오 제발.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수업 시간에 떠들어. 너 몇 살이야? 올해 49살이요. 그럼 45대면 맞자. 이 녀석이. 어,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처벌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친구를 때려. 너 이 녀석 왜 들어가. 세상에. 친구 아닌데요? 세상에. 친구 아닙니다. 제 아버지 친구. 들어가래. 제 아버지 친구도 친구인가요? 한 번만 봐주도록 네. 하겠어. 네. 들어가세요. 아 선생님 잠시만. 아이 골절이. 아이. 아이 나 오늘이야. 오야 선생님. 선생님 저 주먹 너무 매워. 원펀맨이죠? 자습해라. 자습해라. 네. 바로가 됐어. 야 얘들아. 안 되겠다. 선생님 또 자신다. 선생님 코 고는 소리가 거의 코끼리인데. 기다려봐. 야 코끼리야? 너 코끼리냐고? 김이야. 선생님 다리 코끼리 다리. 야 태탱이. 애들아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또 밤늦게까지 또 야자를 할 수는 없어. 응? 오늘 맞아. 선생님 자고 있을 때 몰래 땡땡이 치자. 오늘 또 PC방 가서 재미나게 게임하는 거야. 선생님 어? 근데 넌 PC방 못 가? 친구야? 너 또 PC방 게임방을 할 수 없는 것이오? 넌 PC방 가서 바둑 돌꾸잖아. 됐어. 너는 넌 무슨 소리야? 포커 하신대. 포커? 야 짱돌치기 할 거야. 우리는 가서 롤 하자. 어쨌든 PC방 가자. 그래. 몰래 야자를. 아버지 물수제비 나세요. 물수제비? 물수제비 나세요. 물수제비를? 아 어쨌든 그래. 야 어쨌든 빨리 야자를 도망가자. 가자 얘들아. 그래 우리 도망가자. 같이 멀다 말 하자는 것이오? 선생님 자고 있으니까 우리 절대 모를 거야. 빨리 나와 얘들아. 잡았어 가자. 너희 같은 녀석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절 빨리 안 들어가. 선생님 화장실이 급해서 그랬어요 단체로. 맞아요. 아유 선생님 제가 젊은 나이에 요실금이 있어서 그런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요실금이 있으면 기저귀를 차시고 앉으세요. 아유 급한데. 아유 빨리 자습하도록 해라 얘들아. 아이 젠장. 선생님이 눈치가 너무 빨라서 아무래도 오늘은 야자에 못 도망갈 것 같아. 안돼 오늘 이벤트란 말이야. PC방 이벤트. 어이? 늑대야 왜 웃어? 그냥 웃는 건데. 쿡쿡쿡쿡쿡쿡. 기분 나빠 너. 여기서 뭘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늑대야 너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없으면 가만 안 둬. 이 녀석들 그렇게 나가고 싶나? 쿡쿡쿡쿡. 나 오늘 학교를 도망가고 PC방 가고 싶단 말이야. 좋은 방법 없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 발명한 나와라 작아지는 기계. 너 도라에몽이었구나. 도라에몽. 빨리 줘 그거 뭔데 줘봐. 난 아무튼 받아보라고. 뭐니? 이게 뭐지? 이걸 내가 몸이 작아졌어. 내가 몸이 작아졌어. 이대로라면 땡땡이도 금방 칠 수 있겠는데? 여매니가 코딱지가 됐어. 그니까 코딱지네 진짜? 야 애들아 빨리 니네들도 작아져가지고 여기 도망가자. 빨리 작아져 애들아. 안녕. 우리 정문에서 보자. 그래 좋았어. 이대로라면은 땡땡이도 식은 죽 먹이겠는데. 좋아 가자. 리아야 빨리 우리 땡땡이 쉬고 재밌는 게임 하러 가자. 너 어딨어? 나 여기 있어 뒤에. 그럼 빨리 가자 빨리. 내가 여기
정문에서 학교를 담을 넘어가지고 도망가는 곳을 알고 있어. 어딘데? 따라와. 아! 맞다! 우리는 작아져가지고 못 넘어가는데? 아! 그래요?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는 사다리를 구하고 와야겠는데? 그치? 그래, 비상용 사다리를 구해오자. 그래. 사다리 타고 가면은 담도 금방 넘을걸? 어? 아니, 여민아. 선생님? 제가 우리가 보이는 건가? 어? 얘들아 도망가! 선생님이 우리 들켰다! 들켰다! 선생님한테 잡히면은 우리 끝장이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사다리를 구하고 얘들아 만나자! 땡땡이를 쳐야 된다고. 완벽한데야. 여기 완벽하게 숨었다. 밖에 누구요? 거기 뭐 있어, 테테가? 이리 와봐, 좋은 데가 있어. 야, 선생님 1층에 있어. 선생님 1층 조심해. 선생님 1층 괜찮아. 선생님은 손가락이 세 개로 우리를 잡지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이 세 개야? 말이 돼? 안돼! 손가락 세 개! 선생님이 왔다! 도망가!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야자를 뗐으면 혼이 나야겠죠?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내가 알아봤거든? 응.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대. 진짜? 거짓말하지마. 선생님 남자친구 평생 없었는데. 아, 그런가? 여민아, 소리가 나는데? 으아! 여민아, 빨리 따라와봐. 좋은 데로 알아. 태태가 살아나는. 선생님 10초만 주세요. 그래. 10초만 세주세요. 10초만 세주세요. 저기서. 그래. 10 9 5 태태가 살아나. 3 2 하나 영 땡. 자, 일단 문을 닫아볼까? 우리 리틀보이가 어디 갔을까? 우리 리틀보이 화장실에 있나? 없네. 우리 리틀보이가 어디 있을까? 저 아줌마가 자꾸 몰라요. 여매나, 그거 아니? 네? 선생님은 말이야, 힘이 아주 센 어른이에요. 이런 침대 따위는? 선생님! 이런 게 어딨어요! 여매나, 5초 줄게. 도망가 보렴. 야, 선생님이, 야, 부신다, 야! 선생님 주먹이 뭐 돌쇠야?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선생님 가끔씩 책상도 부시고, 우리 머리도 부시고 막 그랬어. 하긴, 선생님이 요새 돌쇠처럼 변하고 있긴 해. 어머. 마님은 왜 나를 쳤는가? 쌀주먹으로. 쌀주먹. 여기가 최고야. 애들아, 사다리 하나 찾았다. 좋았어. 이건 누구지? 얘들아, 이름표 조심해. 이름표 조심해야 돼. 이름표. 맞네. 이름표 조심해. 짜게 찾지. 저거 보시지. 노천의 시스터리. 선생님을, 야, 건드리면 안 돼. 우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으셈. 길 지나가야겠다. 선생님 많이, 야, 선생님 화나셨잖아. 너 때문에. 진짜로 화나신 거 아니죠? 선생님이 나 때를 좀 모르는 거. 선생님이 따라온다. 설마 선생님이 방송인데 화내시겠어?
애들이 잡히지가 않네.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요즘 애들은. 뭐라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게 갔어. 어이, 하구생 여러분들, 제가 사다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빠르게 사다리를 받고 탈출하십시다. 내가 지금 사다리 하나 찾았으니까 사다리 한 두세 개 정도 더 필요할 거. 오! 어! 야, 리아가! 야! 땡땡이 실패했어! 가장 이 입이 험한 녀석이 죽었어. 리아! 여기 돌쇠가 들어와! 조심해! 아무래도 리아는, 어? 그거인 것 같은데? 오늘 나머지, 나머지 공부를 하러 갔어. 이럴수가. 너 공부방 가는구나. 어차피 그 녀석은 우리들 중 최악치다. 뭐야 너. 이렇게 바로? 바로 말을 바꾸는 거야? 저 녀석? 김미아는 이제 수능을 보고 서울대 가겠군. 뭐야, 인생 성공했구만. 개이득이야. 나도 죽어. 나도 죽여주세요. 정말 잡기가 힘들군. 리아는 지금 공부방에 간 거야. 얘들아, 게임하고 싶으면 잡히지 말렴. 이럴 수가. 선생님 진짜 못해. 오오오오오오오. 선생님 진짜 못한대. 루키야, 얌전히 잡히렴. 와, 이거 작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 짱이야. 아, 다 들어갈 수 있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우주 우산 꽂이도 들어갈 수 있고. 뭐니? 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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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좋았어? 창문으로 탈출해야지. 2층은 다 뒤져봤어. 2층은 없어. 옥상에 떨어지면 좀 이따 오겠다. 옥상에 떨어지면 죽을려나? 아, 아닌가? 이게 낙사 데미지가 없네. 뭐니? 작아가지고. 선생님 옥상으로 올라간다. 선생님 옥상 올라갔어? 알았어. 어! 왜 태태이가! 태태이가 실패했어, 얘들아. 이럴 수가. 다른 친구들은 어디에 있지? 안 되겠어, 난. 선생님 말에 빨리 탈출해서 물수제비를 달아야겠어. 어차피 그 녀석 우리들 중 최악치다. 뭐야? 저 녀석은 이제 서울대 말고 하버드를 가겠군. 에이, 저 열 번만 죽여주세요. 카이스트도 가버리게. 선생님 제발 좀 잡아보시라고요. 너 어디 있는 거니?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죠. 선생님. 그래, 어디 있니? 선생님도 수업하지 말고 저희랑 같이 PC방 가시죠. 안 되겠다. 네? 너희 잡히면 오늘 새벽 2시까지 야자야. 어? 예? 아, 싫어! 서울대 가기 싫어! 그리고 나중에 크면 알지? 뭐라는 거야? 어쨌든 잡히려. 뭐라 저기 삼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 잡혀! 좋았어? 힌트 좀 주세요. 아, 인형 학생! 기다려보시겠나! 쫓잡잖아요? 저! 젊은이! 아니, 늑대가! 늑대가 공부를 하러 갔어! 아니, 이럴 수가! 거기 젊은 양반 좀 가만히 좀 있어보게나. 야, 도망가. 아이고, 잠시만 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자. 아이, 뭐 말을 안 해. 이럴 수가.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자네 뒤에 있다네 지금. 도망가. 거기 있어. 선생님 있어. 빨리 도망가. 하. 자, 문을 닫도록 하겠어요. 가자, 가자. 좋았어. 선생님한테 들켰다. 들켰다. 다시 들어가. 허허허, 따돌린 것 같은데? 멍청한 선생님 녀석. 하. 여기 상자.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여맨이. 우리 여맨이 여기 있어니?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공부하러 갈게요. 아, 진짜로.
진짜 공부하러 갈게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줄게. 알았어, 알았어요. 네. 이럴 수가. 뭐니? 와 이거 도망치기 힘들다. 이 빨리 찾아서 도망가야 된다고 이거. 와 선생님 매서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갈 거야. 뭐니? 한 명의 위치를 알려주면 네가 봐주도록 하지. 어때? 그 본체 뒤에 숨어있는 너. 우리 여맨이 공부해야지. 나머지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싫어 싫어 싫어. 공부는 공부는 싫어. 이럴 수가. 감히 학생을 괴롭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 와 완전 좋아. 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아, 상자까지. 어. 오이. 지나갑니다. 뭐야 가만히 있잖아. 아예 안 움직이는 선생 양반이었구만. 잡을 수 있을 건가 보지. 아 이거 안 되겠다. 멍청한 선생님 녀석. 멍청한 녀석. 안 가본 데가 어디지? 다 가본 거 같은데. 수건 학생 거기 멈추도록 하세요.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내가 야자를 빼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만. 선생 양반 정말 네. 죄송한 소리지만 난 마라톤 1등까지 해본 사람이요. 뭐라는 거야? 아 이거 어딘가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 말이야. 오. 와 진짜 넓다. 작아지니까 너무 넓어. 됐다 됐다 됐다. 슉. 빨리 올라가기. 선생님만 나 좀 지나 나 먼저 지나가오. 아, 선생님이 작아서 내가 안 보이는구나. 아, 옥상. 그렇다는 그 말은 즉슨 위에 있다는 뜻인데. 오. 오. 오호 근처에 있나 보군. 오. 저 사다리 두 개 찾았어. 사다리 두 개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좋았어. 나한테 한계가 있어. 그래? 그 글로 와. 오케이. 정문으로 와. 오케이. 정문으로 도망가겠어. 빨리 와. 빨리. 거의 다 왔어. 알았어. 정문으로 와. 뛰어내리기. 하나 설치, 설치가 안 돼, 됐어. 도망가시오. 멍청한 선생 녀석,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지. 당연하지. 아! 우리 여맨이는 어디 있나?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러 갔으니까 우리 여맨이도. 선생님이랑 공부하러 가야지. 싫어 싫어. 아니 사다리가 야 이 사다리를 탈 수가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줘. 사다리를 탈 수가 없어. 너무 몸이 작아서 사다리를 못 타고 올라가. 걱정 마.
어떻게 어떻게 해줘? 내가 있으니까. 올라가 이제. 아니 사다리를 못 한다니까? 야 그래? 좋아. 계단을 만들어 주지. 좋았어. 나 팅커벨은 이제 이만 가겠다고. 뿅. 사다리 설치가 안 되네요. 아니 설치가 안 되는 거 못 하네. 좋았어. 계단이 돼 있구만. 좋았어. 여기에 계단이 있구만. 야 이런 못된 아줌마 한 대 때려. 좋았어. 여기에 계단이 있구만. 언제 한번 와볼 테면 와보라고. 아, 그 편안한 컨트롤. 선생님 저 저기 아!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저를 때려주세요. 전 너무 나쁜 학생이랍니다. 저를 그래 내가 한번 때려주도록 하지. 도망가기 도망가기 야구를 지롱 야구를 지롱. 전 너무 못된 학생이랍니다. 선생님 저 오! 오! 저 선생님이 오! 어디 가요? 어디로 갔지? 오! 때려보시지 난 작다고. 얘들아 빨리 나와. 난 이미 나와 있어. 이야 때려봐라. 때려보시지. 으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안 맞아. 도망쳤다. 아, 가자 얘들아. 가자 선생님 자리 쓰라고. 아 여만아 근데 그거 내가 PC방 갔다 왔거든? 어 PC방 갔다 왔어? 근데 오늘 PC방 문 닫았더라.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까 얘들아? 들어가자. 그게 좋겠다. 여맨아 선생님 들어갈게요. 여맨아 네? 야자는 째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예 야자는 째는 거 아닌데 기부는 째져도 되죠? 가능 기분 좋아 기분이 째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학교 땡땡이치기 네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Oh.